Bonjour, 안녕하세요. 환경 살아가는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 퀸타트입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전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그리고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바로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태원 관광특구입니다. 여기서는 오랫동안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필수 곳으로도 자리 잡아왔지만 또 외국인들을 위한 이색적인 그런 지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태원은 뭔가 북적거리고 신나고 맛있는 레스토랑들과 클럽, 뭐 라운지, 바, 카페들 등 잔뜩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태원의 새로운 모습 좀 찾아볼까 합니다. 요새는 환경이라거나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바로 이러한 공간들 중심으로 이태원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거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린투어니까 환경 위한 텀블러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태원에 오신다거나 서울 오시면 텀블러 가득 채워서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같이 떠나볼까요? Let's go! 가장 먼저 방문해 볼 곳은 리움 미술관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너무 멋진 느낌 들죠? 지금도 세계적인 건축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코라스가 설계한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건설 당시부터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고 해요. 미술관 건물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SNS에서 많이 보셨죠? 바로 세계적인 예술가 아니시 카포의 Tall Tree in the Eye라는 작품입니다. 리움 미술관에서 이렇게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아주 예쁜 작품 많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카메라 담고 가세요. 여기 진짜 포토존 맛집이거든요. 사진 잔뜩 찍고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리움은 기획력 대단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전시들 많이 여는데 그래서 서울 오실 때 꼭 홈페이지 통해서 어떤 기획전 하는지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추천합니다. 리움 안에 처음 우리가 볼 볼거리는 바로 M1인데요. 아마 어디서 봤지?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익숙할 텐데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만든 작품입니다. 서울 미술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리움 미술관에서는 요새 환경 친화적인 그런 면모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새 페이퍼레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종이 관람권, 종이 펌플렛, 그리고 또 작품마다 적혀있는 설명도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데요. 그게 바로 리움 미술관에서 환경 생각하는 운영 방식이라고 합니다. QR코드로 된 관람권과 디지털 가이드가 대체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관람 예약을 하면 QR코드가 담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가이드는 로비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종이 팸플릿을 만들거나 작품마다 설명을 길게 달아주지 않고 디지털 가이드를 활용한다는 점 리움 미술관의 특징이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 기반으로 만든 디지털 가이드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지원합니다. 리움의 고미술 상설관은 무료로 돌아볼 수 있지만 특별전이라거나 기획전들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볼까요? 서울의 삶이 정말 초고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도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D&D 파트먼트인데요. 함께 같이 들어가 볼까요? D&D 파트먼트는 롱라이프를 추구하는 편집샵입니다. 그래서 아이템들 선정할 때 다섯 가지 기준을 두고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담긴 물건, 알기, 먼저 사용해본 물건, 사용하기, 되사서 다시 팔 수 있을 만한 수명의 물건, 되사기,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고치기, 제작자가 꾸준히 만든 물건, 지속하기 등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원래 가게 폐업하면 이런 유리컵 같은 건 다 버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수거해 가지고 세척 깨끗이 해서 다시 재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완전 감성 엄청 나지 않나요? 이게 되게 오래된 한국 브랜드고요. 여기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다가 또 이제 로고 다시 넣어가지고 약간의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보다 뭐 하여튼 더 예쁜, 더 가치 있게끔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D&G 파트먼트는 롱라이프력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해당 제품이 생산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나타나는 숫자와 생산지 등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롱라이프를 추구하는 다회용 제품들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비밀 창고에 온 것처럼 흥미로운 것들의 연속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자세히 들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D&G 파트먼트 나와서 안쪽으로 가면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잘 되어오는 맛있는 카페들도 많지만 스티커 사진, 편지샵 같은 볼거리도 아주 많습니다. 이태원역 근처 도착하다 보면 여기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전 세계 마치 압축한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는데요. 여기는 튀르키예 케밥, 다양한 향신료 판매하고 있는 포레마트, 그리고 전 세계 국가에 있는 레스토랑들, 그 사이에 또 라운지바, 루프톱바, 클럽 등등등 그 모든 것들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여기는 바로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은 국가나 인종적인 다양성만 인정받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각자의 생각이라거나 그리고 이념에 따른 또 그런 다양성도 존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식주의도 여기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맛 때문에 채식 선호한 사람들 아니라 우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채식도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서 부담스럽지 않게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10년 동안 잘 된 이유가 있겠죠. 맛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이태원스럽습니다. 여기 오면 영어 잘하는 스태프보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스태프들 많은데요. 몇 명 저보다 한국말 잘해요. 매해 테이스트 오브 소울뿐만 아니라 한국 맛집 소개하는 블루 리본 서베이 선택받으면서 매년 맛집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는 굉장히 채식 요리를 트렌디하게 개발해 선보이는 곳입니다. 메뉴 정말 다양한데요. 샐러드부터 뭐 비건 버거, 비건 샌드위치, 무사카, 뭐 파스타 등등등 정말 여러분들 취향을 저격할 메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알러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메뉴에 뭐 너트 프린지, 소이 프린지, 그리고 글루텐 프린지 섞여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피리치 스테이크 그리고 그린 스무디인데요. 이렇게 좀 힘든 하루 보냈을 때 이 그린 파워 그린 스무디 꼭 먹으러 오는데요. 이거 먹으면 굉장히 힘이 확 충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스무디 더 맛있게 느껴진 이유는 바로 빨대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일용 빨대 아닌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탠 빨대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좋고 맛도 좋고 내 건강 좋으니까 더 맛있어요. 음흠. It's good. 플랜트에서 점심을 먹었다면 이제 커피 한 잔 할 차례죠. 플랜트 나와서 다음 장소로 가는 길은 그 유명한 앤티크 가구 거리입니다. 현재는 100여 개의 앤티크와 빈티지 샵들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편집샵, 디저트 카페 등등 있으니까 보는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1년에 두 번 앤티크 가구 거리 페스티벌 하는데요. 마침 오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많죠? 이제 다음 장소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노샵입니다. 이태원에서 위치한 제로 웨이스트 샵 겸 비건 그로서리, 비건 디저트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노샵은 노 애니멀, 노 플라스틱이란 뜻으로 모든 제품들은 다 비건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라이프스타일 아이템도 많이 팔고 있고 업사이클링 아이템도 많이 팔고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뭐 채식, 뭐 환경에 대한 책들도 모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앞에 있는 조명이 제가 유독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 조명은 바로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썼던 마스크를 녹여서 만든 조명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조명들은 이런 병들을 재활용해서 사용했고 카페에 있는 상판은 바로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든 상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샴푸 떨어졌다면 통을 가지고 여기서 리필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환경 관련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공간이다 보니까 일회용 티슈 같은 거 사용한다거나 물티슈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수건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빨아서 좀더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회용 빨대는 아예 없고요. 테이크아웃 잔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테이크아웃 하고 싶으시면 저희 보틀 클럽에 가입하셔가지고 보증금 내가지고 거기 다회용도 컵에 잠깐 가져갔다가 다시 반납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디저트도 꼭 먹고 가세요. 이따가 한강 넘어갈 때 배가 조금 고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쓰레기 안 만들기 위해서 다회용기에다가 여기 있는 간식을 담고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이태원을 벗어나 용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원래 미군기지였기 때문에 쉽게 방문할 수 없었는데요. 평택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일부 개방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여기 방문할 수 있게 됐고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게 왜냐면 그냥 보기에는 뭐 빨간 벽돌집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서울 내에서 약간의 미국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사진도 찍으러 오고 그리고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 즐기러 오고 있습니다. 완전 떠오른 핫플레이스입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진 찍고 싶은 그런 장소 되게 많죠? 오늘 사진에 제가 용량 잔뜩 비워놨거든요. 가득 채우고 갈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채우러 가볼까요?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 봄이 되면 꽃까지 핀다고 하니까 저는 봄에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이 있으시면 다양한 어린이 위한 장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바로 옆에 있는 용산가족공원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공원입니다. 이렇게 일부의 공간만 봤는데 물론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완전 개방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더 궁금해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 반환부지에서 잠수교를 지나 반포 한강공원까지 이동할 건데요. 마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 따릉이가 있네요. 시원한 한강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지기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해가 졌습니다. 용산공원에서 10분 도보로 정도 가면 반포대교 밑에 있는 잠수교를 진입로가 있습니다. 저는 잠수교 정말 좋아하거든요. 잠수교 건너가면 마치 한강 위에다가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솔직히 잠수교 건너갈 거면 이왕이면 노을 때쯤 건너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서쪽에서 한강 위에다가 짓고 있는 노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잠수교 건너면 바로 제 뒤에 있는 세빛섬이 있습니다. 세빛섬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거기서는 다양한 뭐 카페, 레스토랑, 뭐 행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반포 한강공원 오셨으면 세빛섬 꼭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울을 사랑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강공원입니다. 낮에 나와서 사이클하면서 자주 힐링하는데요. 밤이 되면 또 다른 한강공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 되면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러닝도 하고 사이클도 타고 또는 한강 보면서 이른바 물멍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보이는 그 이태원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한강이 가로지르는 이 대도시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장소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름다운 한강 뷰를 보면서 아까 사왔던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
반포대교에서 아주 멋진 음악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가 그의 주인공인데요. 반포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 수많은 노즐과 조명들이 K-POP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서 한강의 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듭니다. 반포 한강공원을 감상하기 좋은 곳은 세빛섬 인근 반포 한강공원 일대인데요.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강의 밤을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건너온 잠수교 아래에서는 복보수처럼 쏟아지는 물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4회에서 6회 정도 해당 20분씩 공연합니다. 운영 시간 및 더 자세한 내용은 Visit Seoul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걸어온 이태원 거리 어떠셨어요?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지하철로 접근하기 좋은 게 이태원의 큰 장점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린코스터를 걸어오면서 만나왔던 환경에 대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태원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소개한 곳 말고도 다채로운 다양한 공간들 많이 생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태원에 있는 구석구석 거리들이 걸어오면서 저처럼 이태원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